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요소 씨. 네.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분. 네. 두둥. 과연 어떤 주인공이 컴백을 한 건가요? 뭐든지 스스로 해내는 마이셀프 여사, 마셀 여사요.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마이셀프. F 발음 잘 살려줘야죠. 마이셀프. 네, 마셀 여사가 돌아왔다. 네. 이 이야기는요,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는 그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화가 할머니들로 유명한 장적골을 이 마셀 여사가 찾았는데요. 무슨 일로 이 장적골을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다면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내가 한다. 아, 죄송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뭐든지 내가 한다. 안녕하세요. 마셀 여사입니다. 제가 드디어 방송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강동면 언별리에 있는 작은 갤러리를 찾아가 볼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발걸음도 가볍게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마셀 여사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입니다. 이곳에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열었는데요. 흰둥이가 반겨주는 너른 마당을 지나 정원을 따라 들어가면 오늘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가 모습을 보입니다. 총 25점의 작품이 전시된 아담한 공간인데요. 작은 갤러리 개관을 기념한 화가 할머니들의 여섯 번째 전시회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놓았던 붓을 다시 잡게 된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한테 이 마음에 아주 따뜻한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찾아뵙는데요. 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 장적골 마을에 사는 차영주란 사람이에요. 강릉 원주대학에서 정년 퇴임해서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장적골에 정착한 선생님은 2011년부터 아내와 함께 마을 할머니들에게 글과 그림을 알려줬다는데요. 그림에 일가견이 있는 마셀 여사도 화가 할머니들의 솜씨를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봅니다. 이 할머니들 작품이 상당히 순수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그림에 이렇게 펼치시는 거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에게는 아주 참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화가 할머니들을 만나볼 차례. 뭐 그냥 대충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어디 조선에 있겠지 뭐요. 버스 타러 가는 길 생각하고 그렸는데 잘 못 그렸고요. 딴 거는 더 난데 이건 처음에 어떻게 그린 건가. 우리 집 가지. 그냥 그림 그릴 게 없어서 그냥 상상하고. 색깔을 넣고도 잘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보면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연령 76세, 늦깎이 화가 실력이 이 정도. 그럼에도 쑥스러워하며 겸손함을 내비치던 할머니들인데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할머니들의 그림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름대로 개성도 가지실 정도가 된 분도 계세요. 네, 잘들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네, 즐거워하시고. 보면은 저도 이제 아직 늦지 않았구나. 사실 늦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이제 길게, 아주 네. 길게 그림을 더 그릴 수 있는 용기가 더 생긴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계기를 만들면 됩니다. 혼자 공부하셔도 좋고 또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도 좋고 그림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면 더욱 좋죠. 실제로 그림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화가 할머니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섯 번째 전시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뭐 어려운 거나 그런 건 없으셨는지. 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다 좋은데 어려운 점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세 분이 현재 못하고 계세요. 그게 제일 아쉽죠. 건강하셔서 계속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그
그런 아쉬움이죠. 네. 배움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날,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눴는데요. 미술을 배우면서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림 안 그리실 때랑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게 달라지셨어요? 그림을 이렇게 들고 그리려 하면 네.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리는 거지. 그래, 그 순간에는 다른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지. 어디 댕기다가도 나무가 뭐 좀 좋으면 그것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또 그려보고. 제일 잘 그리시는 분 계세요? 제일 잘, 아까 김덕순이. 그 사람은 갖다 대면 그림이 나오니까. 네, 아니에요. 맞아요. 손만 대면 작품. 남이 한 분 그릴 때 두 분, 세 분 그리는 거. 맞아. 치고 상 닦으면은 영감은 자라갈 동안이면 난 앉아서 또 스케치 해놨다가 또 물감해가 또 그리고. 당연하죠. 그럼요. 초등학교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그려봤으면은 어휴 1등인가.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세요? 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놓으면은 살 오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가요. 그래 그거 팔 적에 진짜 용감해. 아 나도 이런 때가 있구나. 젊은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물감을 고르는데 나 같은 사람도 가서 이제 뭐 노란색 주세요, 흰색 주세요 이러면 그 학생 같은 분도 쳐다보고 이러면은 아, 아주 그럴 땐 기분 좀 좋아요. 실력이 늘어날수록 뿌듯함과 자신감 또한 뿜뿜. 할머니들은 이 모든 게 다 선생님 부부 덕분이라고 합니다. 두고 나눴으면 뭐 이런 게 어디 그럼 방글 기형도 모르고 그냥 이름 성자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어 몇 분. 그런데 다 알아 이제 저기 초등학교 졸업장도 있잖아 다. 원래 말씀만 표현하시면 안 되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 사랑해요. 그것도 안 해보네 안 된다.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생님의 아내 이민숙 씨는 지금까지 할머니들의 한글 선생님이 되줬는데요. 어, 그러네요. 어떤 부분에서 좋으세요? 공기가 좋고 또 주변 사람들이 좋고 또 제일 첫 번째는 남편이 좋고. 일할 때 저 혼자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보이지 않게 의무량으로 일을 많이 해요. 항상 정의롭고 남보다 앞서서 이렇게 뭔가 봉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잘 안 했지만 남편이지만 또 5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지만 저는 남편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부부의 따뜻한 마음과 할머니들의 열정이 모여 만들어낸 작은 마을에서의 작은 기적. 선생님 부부와 할머니들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화가 할머니들의 그림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적고를요 한자로 좀 풀이하면요. 네. 적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감출 장에 네. 발자취할 때 적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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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적골,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국가적인 그 난리가 그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사실 자체가 나중에 알려졌을 정도로 네. 정말 그 숲속 아주 그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네. 그런 의미를 비춰봤을 때 할머니들께 있어서 이 미술 활동, 이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엄청 큰 의미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또 우리 할머님들의 그림을 도와주신 선생님 부부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할머님들께서 자신감을 얻고 또 활력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네. 느끼신다고 하네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나왔지만 네. 정말 할머니들께서 정말 건강하셔서요. 그림 그리시고 시를 쓰는 그 창작 활동을 앞으로도 오래도록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요. 9월 26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할머님들의 진솔한 그림 보러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